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과식을 하거나 음주를 이렇게 과다하게 하신 것도 아닌데 수시로 이제 배를 아파하고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부팽만감이나 설사 또는 변비 또 장에서 가스가 이제 잘 생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무튼 주위에 식사 후에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소장의 15현상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원래 우리 소장에는 세균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장에는 잡균들이 많은 종류의 잡균들이 많지만 소장에는 특별한 우리 복통을 호소할 만한 세균들이 거의 없는데 장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대장에 있는 세균들이 소장으로 타고 올라와 가지고 소장 속에 세균 과다 증식 현상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원래 우리 소장에는 위장에서 강산성화된 음식물과 수화물들이 이제 장을 타고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의 식습관의 문제 또 스트레스 이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소장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대장에 있어야만 될 이런 세균들이 소장 속에 과다 증식을 하면서 복통을 호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항생제를 계속해서 먹어도 먹을 때만 약간 효과가 있지 또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복통에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런 복통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식입니다. 한 열흘이나 보름, 길게는 한 20일 정도만 단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장 속에 있는 세균이 과다하게 증식된 이런 세균들을 설사의 형태로 한 보름 정도 씻어내고 나면 여러분들 장은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식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세균의 과다 증식, 식사 후에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식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복통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통뿐만 아니라 복부 팽만감, 또 설사나 변비, 과민성 대장 증상과 같은 이런 장애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으면 보름 정도나 길게는 20일 정도의 단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장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